브랜드 비전 예, 예.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비전 자체는 대단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추상적인 구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이 정도면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세상 좋은 말이고 예.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가?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사실 좀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에 족쇄 가졌던 공무원들 해방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미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현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서로 사인을 보내시는군요. 예. 먼저 인사해라. 변호사님 먼저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제가. 네. 아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제가 새 도정의 청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 인수위원께 먼저 여쭤봐야죠. 아, 저한테요? 예. 예. 매주, 아, 매일같이 지금 아침 조회 하셨다면서요. 8시에. 아, 이번 주부터는 폐지됐습니다. 아, 폐지됐습니까? 8시에는 예, 예. 오늘 5시에 예. 뭐지? 파쇄업체 오셔가지고. 예. 파쇄업체. 아, 문서. 다 문서. 파괴하고 공무원님들은 예. 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고. 예. 저희 같은 민간인 몇 명만 남아있습니다. 아, 인수위는 그래도 조금 더 운영을 했나요? 7월 했나?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일까지요. 예, 예. 아,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요. 파쇄는 저 뭐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그 정도 기밀은 아닌데 그래도 예. 예, 보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종이가 막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7월 5일 마무리 짓고 예. 최종적으로 그러면 무슨 인쇄물 형태의 보고서 같은 게 나오겠죠? 예, 그 발표된 101개 과제에 관해서 약간 조금 보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 오타를 좀 교정하고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7월 4일 정도에는 발표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일반적으로도 그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건 그때는 뭐 준비가 되나요? 당선인이 아니고 도지사기 때문에 예. 당연히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이크 조금씩 더 가까이 좀 네. 해주시고요. 예. 저희는 일단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책자로 나오게 되면 아마 더 접근하기가 편할 텐데 일반 도민들께서도. 예. 어우, 근데 7대 목표의 101개 세부 과제더라고요. 그렇죠. 예.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이제 발표된 내용도 많아서 저는 거의 이제 국가 비전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원희룡 도정이 처음 출발할 때 예. 제가 제주에 있지를 않아서 네네. 이런 상황을 비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예. 상당히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상당히 큰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그랜드 비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비전 자체는 대단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추상적인 구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각 과제들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면 그 주제별로 과제별로 예. 핵심 정책이 뭐냐 예. 바로 당장 이제 취임해서 올해 안에 출발부터 해야 될 정책들이 뭐냐 하는 게 쉽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저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예, 제가 인수위 대변인은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서는 예. 일단 논문으로 치면 목차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도민들로부터 도민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고 예. 소위 말하는 공약 실천 도민이 구성이 돼서 101개 과제에서 좀 더 검토해서 아주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행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배심원단에서 그럼 101개에서 또 추리는 건가요? 거기서 뭐 빠진 거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있는 거 여부 등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1차 걸르고 예. 그다음에는 도민 공약 실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약이 된 최종 파이널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한 9월 또는 10월로 예정되겠습니다. 도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한데 도민들한테 자꾸 너무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 공부.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도 꼼꼼하게 해서 예, 예. 저도 초안을 쓴 게 몇 개 있는데 예. 이제 예산 계획이랑 세부적인 이행계획도 쓰긴 썼는데 네. 그러면 공약 추천에 가실 게 없어서 그렇게 매니페스토 때문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별도의 또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결론은 목차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강호진 센터장이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뭐 인수위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목차를 만든 과정이었었고
추상적이라고 하신 건 아마 그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명확히 안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분, 그렇죠. 예, 뭐 선언적인 그런 형태들의 예. 그 목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치를 표방하는 예. 그런 이제 뭐랄까 형용사, 우리로 뭐 관형사 이런 예. 부분 이제 그들은 많이 있는데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명사 예. 뭘 하겠다는 거지 동사 이런 부분이 쉽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네. 동의하는데 내부적으로 예. 초안에는 아니,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남길 때에는 예. 정확한 예산의 규모, 이행 시기, 바꿔야 되는 법과 제도의 내용도 일단은 대부분 써서 예. 전달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영향입니다만. 예. 아니요, 이게 잠깐 저는 이게 옆에서 이렇게 두 분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청문회 같은 분위기 지금 청문회 치고 너무 약하게 예.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더 세게 알겠습니다. 이번 비전 나온 것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고 제시가 됐던데 그리고 뭐 슬로건은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비전 제시를 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큰 예. 방향성에 대해서 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그 비전 자체 방향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도민이라는 거는 도민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예. 뭔가 더 참여를 하면은 또 그런 자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참여 과정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있는 것 같고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거는 아마 이제 환경에 대한 그 좀 더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예. 사람과 자연이 이제 등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사람하고 자연이 자연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예. 또 그런 예, 반대 예.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까지 된 어떤 내용이라서 상당히 좀 이제 그 뭐 자연 속에서 행복한 제주인 뭐 이런 식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예, 예. 자연이 행복한 제주 등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예.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는 그렇죠. 부분이 지금 예, 여기 담겨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장만으로 보면은 예. 사실 뭐 자연이 사람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이 정도면. 예,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네. 가장 강력한 네, 표현이다. 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분석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상 좋은 말이고. 예. 예. 그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도 예, 사실 예. 비슷한. 구호는 똑같았습니다. 사람, 예. 자연, 문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연에 인격체를 부여하고 권리를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이 행복하다. 사람보다는 자연이 더 포괄적이고 사실 범죄를 예. 지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의 물론 사람도 자연의 일부긴 일부죠.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약간은 이제 서구 문명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 서로 이제 대립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관계로 이렇게 보는데 예. 이게 등치로 놓고서 자연도 사람과 동등하게 예, 예, 예. 존중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마치 이제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요즘에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 환경단체에서는 예. 대표를 자연 생명체로 예. 세우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자연물에다가 권리를 예. 부여해서 침해 예. 인간이 침해 못하도록 하자 하는 운동도 있는데 아직까지 법체계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좀 여기 연상이 될 정도로 같은 빈 얘기로 짧게 예. 이 비전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요? 예, 되게 치열했었고 예. 그러는 마지막 결정은 당선인 직접 예. 왜 치열했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철학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일반 사람들 누구나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심지어 1, 2, 3, 4, 5, 6, 7안까지 썼습니다. 7안까지요? 예. 아, 그중에서 이제 당선인이 직접 예. 고른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린 이거 문장 하나 갖고서도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두 분 셋이서. 자, 지금 7대 목표, 101개 도전 과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두 분께서는 좀 관심 있게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변호사님 먼저 좀 여쭤보도록 예, 할까요? 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예. 그 어쩌면 제 1대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도민이 예. 주인되는 도민정부 시대 열겠다 해서 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제주형. 예, 예, 제주형. 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되는데 현재 특별법에는 시군에 그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제에 설명된 자료를 보니까 예.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기초자치자체장을
같이 선택할 수 있게라고 돼 있어. 예, 예. 근데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얘기는 빠져 있어요. 물론 도의회 얘기도 빠져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건 내용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를 두겠다는 건지 안 두겠다는 건지가 지금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 예. 법인격을 당연히 부여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의회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약간 논쟁이 좀 있고. 그 부분도요. 아직 결론 안 났지만 명료한 것은 이제 법인격이 있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2024년도에 주민투표, 2026년도에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다라는.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거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의회를 이 두 단계로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의 일부가 그 도에 속한 하부의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기능을 겸임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상한 거죠. 두 개가 분리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장인데 단체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였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얘기가 조금 이제 검토되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제가 소관위원회 간사인데 심지어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그건 또 제 주변에서 좀 나오는 얘기군요. 보면은 근데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예측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 따지다 보면 아마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인수위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왔다는. 네. 다만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관 대립형 형태인데 이제 기관 통합형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제 발표는 있었죠. 근데 그게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변호사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단체장을 같이 선택할 수 선택이란 말이죠. 선거 선출이란 말을 안 하고 약간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경우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열어둬야 양해 주십시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그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확률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이쪽에 속해 계셨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관심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쪽 추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 제가 7월 5일까지는 인수위 공무원 신분이라 가지고 아 공무원 아니구나 여튼 인수위 신분이라 가지고 7월 5일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는 엠바고입니까? 예. 아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구체적인 거니까 상장 회사 20개를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나왔었던 얘기고 그런데 과연 어떤 형태의 어느 산업을 육성을 해서 상장 회사를 어떻게 좀 매칭을 시킨가? 사실 뭐 도에서 회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소위 말하는 기업하시는 기업가들이 제주도에다가 이제 유치한다는 건 본사를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상장 기업 정도 되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부분일 텐데 과연 제주도에서 20개 상장해서 본사를 유치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한테 그냥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런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관심을 갖고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파격적인 특혜를 줄 테니까 와달라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이진 않은 건 맞는데 정확한 워딩은 정확한 이제 단어는 20개 상장 기업 육성과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 분야 중에 특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가. 그럼 이제 육성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제주 향토기업 제주에서 뭐 농업 농수산물 가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이라든가 우리는 사실 그 이렇다 할 제조업이 없잖아요. 삼다수를 이제 뽑아서 하는 공사 말고 개발공사 개발공사 말고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마 그 워케이션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니, 워케이션은 뭐 상장 회사하고는 사실 별거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본인께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요즘 그 워케이션 형태의 업무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본사 자체를 크게 다 옮겨오는 그런 개념에는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시간 관계상 더는 못 물어봤었고요. 상장 회사 유치가 아니라 상장 회사의 고용인들을 유치하는 거죠. 워케이션을 장소로서. 그 개념은 이제 약간 다른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그 기초자치단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좀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 분야에서는 본인 분야에서는 저희가 관여했던 분야에서는 이제 제주 미래비전 재설계
제주 미래 비전 재설계. 네. 구체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인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가능한 예. 제주라고 해서 예, 예. 제주특별법을 이제 제목부터 간판부터 정의 목적까지 바꾸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개념 자체를 좀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폐기란 단어는 좀 못 예. 썼고 예.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가능한 제주를 컨셉으로 하는 제주의 법적 비전을 바꿔보자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예. 간판을 바꾸는 거죠. 간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라는 거는 뭐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 목표가 보여요. 뭘 하겠다는 건지 약간 예. 막연하긴 해도. 그런데 네.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거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가?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사실 좀 좀 추상적이에요. 진짜. 추상적이다. 아니다 뭐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한 예. 법적 규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예.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2부에서 잠깐 그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개념이 좀 이번에 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쪽의 미래 비전을 바꾼다는 측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큰 이슈이기도 하죠. 방향성만은 예. 아니고 법적인 걸 바꾸는 거니까. 예. 예. 지난 2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에 족쇄 가졌던 공무원들 해방시켜주는 거죠. 아. 우리의 미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을... 성과가 없는 국제자유도시 만들려고 저희 이제 생고생하지 말고. 잠시만요. 잠깐 2부에 다시 살고. 예, 요거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낯설어서요. 지금 항상 그 지적하시던 분인데 센터장님이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시니까. 7월 5일까지는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